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여행과 관광업이 되살아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라스베가스 카지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 리조트는 10억 달러의 매출을 그리고 MGM 리조트는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윈 리조트의 경우에는 카지노와 호텔,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그리고 유통까지 전 섹터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강했던 분기가 없었다면서도 이번 1분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윈 리조트는 전망했는데요. 관련해서 제프리스와 도이치뱅크도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제프리스는 베가스가 끓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도이치뱅크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MGM 리조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의 실적 발표를 보실 텐데요. 여행 수요 회복으로 호텔 업종도 수혜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1.59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였던 1.2달러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준이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120% 넘게 높아졌습니다. 힐튼의 CEO는 지난해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도 이 기대치를 넘어섰다면서 특히나 객실당 매출이 두 분기 연속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분야에 걸쳐서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1분기 이익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모건 스탠리는 힐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기존에 167달러였던 목표가를 171달러로 올렸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도 그대로 제시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결제 플랫폼 기업인 어펌홀딩스의 실적을 보실 텐데요. 회계 연도로 2023년도 2분기에 해당하는 실적인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CEO인 맥스 레부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을 꾸준히 증원을 했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기술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는 회사의 R&D 전략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의 직원을 감원하고 또 3월부터는 암호화폐 사업도 종료하고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 직후에 RBC는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 매수였던 의견을 이제는 보유로 하향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즈니의 감원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부진한 4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서 감원 소식을 내놨습니다. 총 7,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밝힌 건데요. 뿐만 아니라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스포츠를 제외한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디어 회사 전반이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대신에 스트리밍 사업을 조금 더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요.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도 어제 스트리밍이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디즈니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디즈니는 회사를 3개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ESPN, 즉 TV 네트워크 및 스트리밍 사업 부문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부문까지 3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회사 개편을 통한 앞으로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박유진이었습니다.